안녕하세요. 호비가이드 PD입니다. 와, 가을 하늘. 완연한 가을이 왔는데요. 제가 이번에 찾아온 곳은 바로 완주입니다. 완주는 주목받기 시작한 게 BTS가 이 완주에서 화보를 찍게 되면서 완전히 유명해졌는데요. 그러면 BTS도 사랑한 완주로 한번 같이 떠나보시겠습니다. 고! 첫 번째는 위봉산성입니다. 여기서도 이제 BTS가 화보를 찍은 걸로 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. 근데 와보니까 사실 주차할 때가 크게 많지 않아요. 그래서 여기는 정말 길가에 딱 있는 곳이라 근처에 오셨으면 천천히 가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도착해 보니까 엄청나진 않은데 여기는 확실히 인생샷 찍을 곳이 많은 것 같아요. 제가 찾았을 때는 이 구도가 가장 예쁘지 않을까, 이렇게 앉아서. 또 이 위에 소나무 한 그루가 있어서 이 소나무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 찍는 것도 굉장히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. 하나 더 하자면 이 산성을 걸으면서 찍는 샷도 굉장히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. 이게 그리고 산성 색깔이 저희가 기존에 보던 산성과는 조금 색이 달라서 약간 좀 신기한 면은 있습니다. 그리고 저기 건너편에도 산성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인생샷 많이 찍으셨다면 저 건너편까지 가서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. 위봉산성을 사실 보기 전에 여기 맞나요? 지금 위에? 이 위봉 폭포를 먼저 보고 가셔야 됩니다. 여기는 일단 중요한 게 밑으로 내려갔다 오긴 해야 돼요. 이게 꽤나 힘듭니다. 한 5분 정도 내려가는데 경사가 있어서 올라오면 땀 100% 납니다. 정말 싫으신 분들은 이 위에서도 보이잖아요. 여기만 보고 가시면 돼요. 근데 아마 안 내려가는 거 조금 아쉬워하실 수도 있어요. 어쨌든 내려가면 이 폭포가 양이 많진 않지만 굉장히 가까이서 볼 수 있고요. 여기는 제가 그 경기도 포천 폭포 보지 않았어요? 그때보다 가까이서 볼 수 있고 확실히. 그리고 내려가면 여기는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위로 딱 각을 잡으면은 구름이랑 이 산과 산 사이에 떨어지는 폭포가 있어갖고 그게 정말 예쁩니다.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가을이 되면 단풍잎이랑 폭포랑 잘 어울려갖고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는 사실 산성이랑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거든요. 이 위봉 산성, 위봉 폭포, 오성 제수지까지 보고 가시면은 이 세 가지 코스를 한꺼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로 BTS와 함께하는 완주 여행지는 바로 오성제 저수지입니다. 이곳도 역시 BTS가 화보를 찍으면서 유명해진 곳인데요. 산들 사이에 있는 저수지가 매력적입니다. 하지만 이곳은 정말 나무 하나 딱 있기 때문에 커피 한 잔 들고 여유롭게 저수지 주변을 걸으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BTS와 함께할 완주 여행지는 아원고택입니다. 오성 한옥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아원고택은 산에 둘러싸여 있어 아주 고상한 경치를 자랑합니다. 한옥의 멋스러움을 굉장히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. 아원고택에서 가장 유명한 포인트는 바로 이곳입니다. 산을 뒤로 하고 찍는 사진은 이곳의 필수 코스입니다. 아원고택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데요. 가을 바람이 부는 날에는 정말 힐링될 만한 장소입니다. 이 마을에는 여러 고택들이 있는데요. 아원고택 말고도 오성 한옥마을에는 눈길을 끌만한 한옥들이 많아서 마을을 한 바퀴 구경하는 것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. 완주에 또 다른 여행지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. 이번에 소개할 곳은 대하수목원입니다. 완주에 있는 대하수목원은 피톤치드를 느끼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. 넓은 부지에 다양한 식물들이 있어서 산책하며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. 또 사람들의 방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즘 시기에도 알맞은 곳인데요.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개방 중이었으나 현재는 꼭 확인하고 가셔야 합니다. 신선한 바람과 가을 햇살을 받으며 힐링할 수 있는 곳이 대하수목원입니다. 대하저수지가 있어서 여기가 너무 괜찮아서 잘 볼 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 하다가 찾은 곳인데 완주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이제 산으로 넘어오는 그 꼭대기, 언덕배기에 있는 곳입니다.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와, 대박. 와,
이제 완주 이제 저수지가 완연히 보이는데요. 보여드릴게요. 여기 뒤에 이렇게 대야 저수지가 진짜 높은 곳에서 보는 것만큼 잘 보이는 거거든요. 햇살이 날 때는 해가 반사가 돼갖고 진짜 장난 아니게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해가 나는데 여기 내가 본 곳 같은데 하면 한번 들려갖고 이 대야 저수지의 전경을 한번 즐겨보세요. 여기가 도대체 뭐지? 아니 제가 이제 완주 여행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차를 세웠거든요. 여기는 안남마을 이제 건너편에 있는 곳인데요. 맨 처음에 왜 깜짝 놀랐냐면 엄청난 오래된 나무들이 길가에 줄지어서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야 여기 뭐지? 하고 그쪽을 이제 보니까 여기 앞에 이렇게 잘 만들어진 강변? 천? 이렇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한번 걸어봤는데요. 또 대박인 거는 그 천 옆에 이게 평상처럼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. 진짜 이렇게 여행하다가 그래서 항상 길 가다가도 주변을 잘 봐야 됩니다.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완전 가을에 억새들도 이렇게 한껏 보이고 사실 저 건너편이 더 좋기는 한데 저 뒤에 다 지금 억새입니다. 지금 강 뒤에도 다. 요번에 이제 완주는 이곳이 기억에 남는 곳일 것 같아요. 저는 안주가 참 조용하고 아기자기한 매력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완주로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? 다음에 만나요. 안녕.